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셨듯이 그 IBM 그 전문가이시죠? 예, 그 컴퓨터의 전문가이신 그 벤자민 밀커슨 박사님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벤자민 밀커슨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밀커슨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조용히 하시고요. 네, 구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기 북도 안 치셔도 돼요. 좀 쉬세요. 제가 좋은 소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 9월 29일 날 미국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편 투표 하지 않고 직접 투표하려고 당일 투표하려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29일 날 나왔어요. 그랬는데 왜 9월 29일 날 나왔느냐? 여기에 참가하려고 14일 격리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급해갖고 막 이 저기 밀커슨 박사님 그 서울 부산 거리를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한다고 파헤친 거 많잖아요. 제가 부리선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자기계를 완전히 파헤친 거 그런 걸 했잖아요. 그 아까 맹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6명이 그것을 한 시간 이상씩 전부 다 그 한국말로 하고 통역시켜서 그다음에 그랜드 뉴스암이라는 분은 그 저기 변호사인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군 정보부에도 있었고요. 그분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한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코치코치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선거하기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준비를 했어요. 전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잡으려고.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30분 하실 것 같아요. 루디 줄리언이 박사님 거래면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잘 찍어줘야지, 잘 찍어줘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마피아가 미국에서 마피아가 성행할 때 어느 정도 성행했냐면은 그 대낮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기관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법천지가 있었어. 근데 밑에 놈을 하나 잡으면 딱 꼬리를 잘라 전부 다. 그래서 쫙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다 찾아낸 다음에 완전히 한꺼번에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전체를 청소할 때 그 루디 줄리언이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때 검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지고 미리 대비했어요. 근데 왜 꺼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도 더 전에 2018년서부터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8년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의됐어요. 그때 뭐를 발의를 했냐면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서 미국 선거에 끼어들어서 부정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개인, 단체, 나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서 그러니까 벌을 주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냐면은 이 국제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국제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게 중공이 연결되어 있고 2002년도에
노무현이가 조혜주하고 전자개표기를 갖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미니언이 그 숫자 갖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때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발표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18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전 세계를 지금 공산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도가 아니라 레오 마르크스주의 해가지고 거기다 PC하고 해체주의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자본주의 중에서 하이텍 자본주의를 다 합쳐서 그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노예하려고 사회주의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전 세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조충렬 기자가 그 명단이 나왔다 그랬죠? 그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발표했을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했는데 200만 명이 명단이 나왔어요. 그 명단 속에는 누가 그냥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 공산당 공산당원인데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있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단이 다 있는데 그것은 미국 선거를 부정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 이거 잘 되는구나 그래 얘네들 이렇다고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침략이다 이렇게만 본다 하면 오산이에요. 여기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과 안티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전세계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70년 전에 있었어요. 7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대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영적 세계, 1차 세계대전이 6.25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6.25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 그레넌 목사님이 전보를 쳐가지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죽여버릴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반이라도 건져놓은 거예요. 그때 넘어갔으면 지금 북한처럼 살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계 1차 영적 세계 대전이고 세계 2차 세계 대전은 영적 세계 대전은 4월 15일 날 한국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같은 영적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하고 우리가 뭐가 될까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사람들, 이분들이, 크리스천들이 결국은
전후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해결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거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에서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이거는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휴전 상태라는 얘기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성 국가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적성 국가가 누구냐?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조선인민주의 조선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옛날 말로 해갖고요. 그게 적성 국가고 그 휴전에 사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인했냐면 중공하고 적성국인 중공과 그 다음에 북한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사인을 한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휴전을 해방하려고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제공산당이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전체 그 미국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진역이고 사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시민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중국 간첩질 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 간첩질 한 게 한국에 있으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다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영적 세계 대전이기 때문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6월 달에 한 연설이 있죠. 대법원 안에서. 3대에서 5대까지